올림픽 유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은 상황입니다. 경제 관련 부처 모두 올림픽 유치가 무리라는 판단이고 제 판단 역시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도 알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각하의 의중이지. 각하께서는 유치 결정은 IOC 위원들이 내리는 거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네. 그 부분도 일본 나고야 쪽 유치위원회 활동으로 이미 판세가 기울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양새만 적당히 갖춰서 물러나는 겁니다. 지난 정권 때 IOC 위원들하고 아주 돈독한 친분으로 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있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을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설마 장철환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장철환 씨는 지금 불법 어음 사기죄로 재판 중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나란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나도 자실장발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장철환한테 그런 식으로 면제문을 주서는 아니됩니다. 각하께서는 장철환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래를 하더라도 올림픽을 유치하기를 바라십니다. 장철환이 아닌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리는 장철환이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올림픽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장철환이가 풀려날 수가 있다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현 정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게 있는 게 88년도 올림픽 유치 프로젝트. 장철환이가 지난 정권에서 일할 때 IOC 위원들하고 접촉이 많았거든. 어떻게든 장철환이를 활용을 해서 이번 유치를 성사시킬 계획이네. 장철환이가 일으킨 경제적 손실이 수천억이 넘습니다. 그 파생 손실은 그 서너 배에 달하고요. 아니 이제 최종심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앞세우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권에 따라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없애버리면서 꼭두각시 노려보는 것이 정치판이야. 장철환이는 단순히 엄사기만을 친 게 아닙니다. 사고를 가장해서 절 죽이려고 했고 정의까지 저렇게 만든 놈이라고요. 나도 자네와 같은 심정이야. 장철환이한테 이런 빌미가 생길 줄 나도 몰랐어. 내가 힘 닿는 게 좀 막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 아휴, 계순 씨가 고생이 많네요. 아니에요. 그럼 얘기 나누세요. 네. 정혜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좋은 소식도 말할게. 너 대종상 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 올랐어. 수상도 유력하대. 시상식 하기 전까지 너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안 그러면 내가 너 대신 대리 수상해야 될지도 몰라. 아, 이번엔 나쁜 소식이야. 어쩌면 장철환이가 풀려날지도 모른단다. 장철환이 면회를 갔더니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빌더라. 근데 나 다 알고 있어.
장철환이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너 이렇게 했는데 장철환이 풀려나서 안 돼. 절대로 내가 그 꼴 못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